박지성 맨유가 축구 보는 애들이 뭘 알아? 그치. 니네가 바티스투타를 알아? 니네가 어? 세인롱이 나와. 리타 요즘 폼에 이래. 와 리타 미쳤다 진짜. 네. 왜 이래? 케빈 도일이 제일 잘했는데 케빈 도일하고 이제 바비 컨베이 갑자기 안 나오고. 아 맞아. 아 바비 컨베이를 왜 안 쓰지? 근데 스티븐한테 폼이 좋았으니까. 페이는 세비야나. 세비야. 네, 그라나다. 계속 생각나네. 아 되게. 근데 그 올라온 게 너무 좋다. 세비야 막 얘기하면 아 세비야 너무 좋지라는데 여기는 카누테 파비안 스톱이 좋아. 아 너무 좋아. 맞아요 맞아요. 세비야는 카누테예요. 루이스 파비안고. 가장 좋아하는 선수 누굽니까? 야야 투레를 제일 좋아하긴 했었는데. 아 역시 맨시티. 네. 근데 지금 올 타임으로 봤을 때는 모르겠어요. 그 지금 손흥민 선수긴 해요 사실. 이상. 야야 투레, 엘라누, 호비뉴 이렇게 많이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호비뉴를 좋아했어요. 네. 그런데 손흥민이 최고졌다. 근데 올 타임으로 봤을 때는 저는 손흥민, 박지성, 차범근 렛츠고. 찍어서 또 인스타에 올리고 싶어. 아 이거 정말. 네, 맞습니다. 아 정말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 누추한 곳에 와주셔가지고. 아유 아닙니다. 예. 이제야 나와서 너무 기쁩니다. 제가. 아 근데 목소리 너무 좋으시다. 아 목소리만 멋있다는 소리 많이 들어요. 아니 약간 까는 거 아니죠 지금? 전혀 까는 거 아니고 원래. 저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 그런가요? 제가 사실 그 뭐 열심히 뛰어가면은 한 10분 거리에 다 같이 살잖아요. 사실은 동네 이웃이어가지고 제가 네. 몇 번 뵀어요. 뭐 분리수거하다가 쓰레기 분리수거하다가도 뵙고 제가 자주 뵈가지고 이제 사실은 너무 신기한 게 제가 축구를 엄청 오래 좋아했었는데 아하. 예, 그때부터 엄청 팬이었어요 제가. 네 그때 해설하실 때 너무 좋아했었는데 사실 너무 영광이고 제가 그냥 여행 유튜버로 아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죠. 얘가 여기를 왜 나와로 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전혀 아니고 아하. 원래 축구 팬입니다 저는. 네. 아니 축구를 기본적으로 맨시티 포함을 해서 네. 축구를 좋아하세요. 제가 축구를 처음 보기 시작했을 때가 제가 저희 같은 사람 욕을 많이 먹기 시작하던 시점인데 박지성 선수가 맨유 갔을 때부터 본 놈들이 뭘 안다고. 에이, 갖고요 그래. 네이버 아. 댓글 이런 데 보면은 항상 야, 박지성 가서 박지성 맨유 가고 축구 보는 애들이 뭘 알아? 그렇지. 니네가 바티스투타를 알아? 니네가 어? 니네가 베르캄프를 알아? 막 이러면서 그랬단 말이에요. 유치한 놈들. 근데 저는 그 와중에 박지성 선수 맨유 갔을 때부터 사약 보다가 정확하게는 설기현 선수 레딩 갔을 때부터 엄청 봤단 말이에요. 거의 레딩에 거의 뭐 미쳐가지고 레딩만 봤었어요. 레딩 선수들을 막 혼자 평가하고. 아 설기현이 막 이렇게 접고 막 크로스 올리고. 여기서 세인롱이 나와. 리타 요즘 폼에 이래. 와 리타 미쳤다 진짜. 네. 왜 이래? 케빈 도일이 제일 잘했는데 케빈 도일하고 이제 바비 컨베이 갑자기 안 나오고. 아 그때 맞아. 아 바비 컨베이를 왜 안 쓰지? 근데 스티븐한테 폼이 좋았으니까. 아하. 뭐 그런 걸 분석하면서 봤었어요. 그래서 레딩을 처음에 되게 좋아했었죠. 축구를 그렇게 입문을 했어요 축구에. 난 레딩이다. 난 좀 달라 니네들이랑. 제가 축구 차별화를 하시는 거네요. 제가 축구를 시작했던 시점이 거의 맨유의 전성기, 맨유가 거의 뭐 날아다닐 때. 그러니까 게리 네빌, 미디치, 퍼디난드, 에브라. 전 그걸 너무 싫어했거든요. 전 언더독을 좋아해가지고. 나는 아 추억도다 이럴 줄 알았더니 그거 너무 싫었었어요. 네, 그러니까 전 박지성 선수 나오는 것만 최대한 보고 안 나오면은 아 맨유 싫어. 너무 강팀이었어요 그때 당시. 아 맞아요. 예, 라이벌 팀을 좋아해야겠다. 리버풀? 근데 리버풀도 너무 강팀이었어요 사실. 아하. 제라드도 있고. 아, 그렇죠. 그래가지고 근데 맨체스터 시티가 보이는 거예요. 지역 라이벌. 홍대병이 있으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포지션이 한 아 브라이튼도 아직 안 되는데 지금의 에버튼 정도죠 사실. 예, 지금의 에버튼. 그래서 그때 맨시티를 좋아했었죠. 아 그냥 진짜 언더독에 대한 네네네. 거였군요. 네 맞아요. 난 야 너무 그 남들이 다 좋아하는 거 네. 약간 메인스트림 이런 데는 난 별로야. 그리고 제가 좋아하려고 하던 시점부터 신기했던 게 탁신이 이렇게 바뀌면서 구단주로. 아 태국의 탁신. 네 갑자기 엘라누랑 호비뉴를 막 영입하면서 어. 와 내가 좋아하는데 이제 슈퍼팀이 되네. 어. 이렇게 되니까 더 좋아하게 된 거죠 그때. 엘라누 호비뉴 초반 폼은 진짜 거의 레전드였거든요 당시에. 엘라누는 거의 뭐 브라질 국대도 하고 거의 신이었는데 이게 거의 그냥 케빈 데브라이너랑 홀란드였어요 당시에는. 근데 그게 한 반 시즌도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다 더 좋아하게 됐죠. 아 이러니까 이제 이해가 되네요. 네네네. 아니 근데 축구 얘기 나오기 전에 축구 얘기 더 밀어보면 여기 저기 김보영 선수 말이죠? 네. 부천에? 네. 무슨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난 이거 신기하대. 저도 신기했던 게 우즈베키스탄 여행을 갔는데 메일이 하나 온 거예요.
안녕하세요. 우즈베키스탄 프로리그에서 뛰는 선수입니다. 팬. 우즈베키에서 뛰었죠? 네, 팬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나서 팬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축구선수 때 다 열려있어요. 네, 축구선수 때 너무 열려있는데. 아, 축구를 좋아했으니까. 네, 프로축구선수 나한테 말을 걸고 만나자고 한다? 저는 너무 좋죠. 나 같은 축덕한테 그런 사람이 만난다? 그래서 보용이를 우즈벡에서 만났는데, 이 스토리라인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얘가. 맞아요. 얘가 우즈벡 꼴찌팀에 뛰고 있었는데, 트론이라고, 그게 강등 위기의 팀이었어요, 심지어. 근데 얘는, 지금은 말할 수 있는데, 그때 임금 체불까지 당하고 있었어요, 못한다고, 팀이. 그래서 얘가 지내는 숙소랑, 얘, 뭐, 훈련장이나 다 구경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뭐, 밥은 뭐, 거의 뭐, 진짜 감자밖에 안 나오고, 말도 안 되고, 그래, 그때 되게 많이 친했어요. 제가 그때 원정 경기를 따라갔는데, 봉고를 타고 원정 경기를 8시간을 가더라고요. 선줄 다 진짜 봉고. 네, 한 3대 빌려가지고. 그래갖고 야, 이건 진짜 아니다 해서 갔더니 숙소를 이제 도착하면 이제 그 다음날 경기인데 숙소에 자야 되는데 호텔에 체크인도 엄청 오래 걸리고 방이 없니 많이 이래가지고 제가 그때 그냥 제가 돈을 결제해가지고 제일 좋은 방 달라 그래서 보영이랑 경기 다 전날인데 같이 잤어요 침대에서 둘이서. 와 진짜 시스템적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건데. 네네네. 그래서 그때 너무 좋아했고 저는 그리고 사실 그 영상을 찍었는데 제 채널 결이랑 너무 안 맞는. 그렇죠 찍으면. 네, 축구 영상을 올리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시기였거든요. 아... 적어도 그렇게 상승 구간이었는데. 아하. 근데 많은 분들도 상승 구간 전문 용어 나왔습니다. 네.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좋아해주고 그리고 보용이도 너무 좋아해주고 보용이가 되게 힘들어했었는데 그 당시에 우즈벡 리그에서 뛰면서 배우도 너무 안 좋고 밥도 제대로 못 먹으니까. 그래서 그때부터는 제가 우즈벡 있는 동안 밥 계속 사주면서 같이 놀고 얘기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해서 친해졌어요. 아 이거 축구 쪽에 귀인이시네. 자 그래서 이게 또 이제 얘기를 하니까 역시 재밌습니다. 저희가 요게 달숙바라고 하는 코너입니다. 그래서 네네. 혹시 저희 기네스 아십니까? 제가 아일랜드에서 어학연수를 했어요. 안 하신 게 뭐예요? 아일랜드에서 어학연수해서 돈 모아서 영국 주간 직관 가려고. 이게 아일랜드 맥주잖아요. 네. 저도 영국 가면 한 달씩 하는 건데. 저 첫 직관이 어학에서 갔을 때예요. 그래가지고 맨시티 대 토트넘. 아 그래요? 네네. 안 해보신 게 없나 그러니까 것 같아요. 축구를 보기 위해 살았던 것 같아요. 진짜 좋아하셨구나. 네네. 제가 광적으로 좋아했어요. 그냥 축덕 여기 계시는 분들도 아마 다 축덕 있을 텐데 제 과거죠. 네. 옛날에는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는 집에만 있다 보니까 그냥 축구 가장 지옥인 날이 이제 화요일 목요일 뭐 이런 느낌. 아, 축구 없는 날? 금요일, 예. 그니까, 주중에는 유럽 경기, 그 다음, 주말에는 거의 뭐, 밖에 나갈 수가 없죠, 제가. 축구를 다 보니까. 아니, 왜 그렇게까지 축구를 좋아했어요? 축구가 뭐길래? 아, 모르겠어요. 그냥 그 축구 선수들이 너무 멋있고, 그때는. 그냥 그, 레딩의 설기현에 너무 빠졌어요, 제가. 레딩의? 레딩의 설기현 선수의 선발만 기다리면서. 그냥 레딩이라는 팀에 너무 빠졌던 것 같아요. 처음 입문할 때. 아, 누군가는 뭐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학생 때 예를 들면 막 뭐 위로와 위안이 됐다 이런 사람들도 있고. 네. 아니면은 막 그냥 부닥치고 막 이러는 게 좋아. 그런 것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유럽 선수가 해외에서 지금 손흥민 선수를 막 이렇게 친하게 막 지내고 이런 느낌도 아니고 진출하는 것 자체가 힘들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가는 자체가 뉴스지. 네. 엄청난 뉴스지. 그걸 보면서 쾌감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 저 또 외국으로 나가는 것도 꿈이기도 하니까. 아하. 그 보니까 아제르바이잔에서 유튜브를 시작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제가 아일랜드 아제르바이잔? 아일랜드 어학연수를 하면서 이제 그때 끝나고 바로 취직을 해야 돼가지고 그때 말부터 이제 대사관이나 해외에서 근무할 수 있는 계산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항상 저는 감사합니다. 뭘 할 때 항상 축구를 염두에 두고 움직였거든요. 직관 가능성. 축구 진짜 좋아해. 네, 직관 그러니까 직업 자체가 제가 언어 전공을 고른 게 축구 때문에 고른 거라서. 예, 예, 그렇더라고요. 대학교 전공을 축구 때문에 고른 거라. 아 전공도 축구 때문에 골랐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제가 스페인어과를 지원했어요. 라리가 매점에서 알바하는 걸 생각하고 친구들한테 항상 그래요. 산티아고 베르나베우에서 내가 오징어 팔 거다. 근데 스페인어과 떨어졌어요. 공부를 못해가지고. 떨어졌고? 네, 독일어과 떨어졌고. 다 축구 쪽이네. 영어는 비전 없다. 영어도 잘하는 사람 너무 많으니까 영문 계열로 가봐야 영어 영문에서 영어 잘하는 사람 저보다 훨씬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럼 영어 영문 날리고 라리가 분데스리가를 다 떨어지고 당시에 이제 안지에서 이제 사무레투나 뭐 이런 안지 게, 그러니까 와 제니트랑, 러시아 네, 러시아 리그도 비전이 있는 리그다. 그러니까 제 취업 비전을 본 게 아니라 그 리그의 비전을 본 거예요. 러시아 리그 한참 떠오르고 있었어요 그때. 그래서 러시아어를 선택했다. 이 형 미쳤네. 아니 나는 사실 저도 실제로 처음 본 거는 카타르 때 봤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축구를 좋아하셨다 그래가지고 그냥 축구 많은 분들이 어느 정도 좋아하니까 그랬더니 이게 미쳤었네 축구에. 그냥 인생을 축구에 미쳐 살던 시기. 모든 걸 축구로만 생각하는. 근데 이제 여행이 돈이 돼가지고 그쪽으로 빠지신 거군요. 야, 축구로 돈이 안 된다.
아, 점점 더 뭐 저 위아래 뭐 우리 유느님도 계시고 저 밑에도 저게 프로그램인데 지금 맨 지금 유키즈고 라디오스타 그다음 바퀴달린잎이라는 아... 예능이고 그 오른쪽에 있는 게 지금 현재 넷플릭스에서 1위를 하고 있는 데블스 플랜 예, 출연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걸로 돈을 벌어서 구단을 사겠습니다. 아~ 궁극적인 목표는 구단 하나를 인수하는 거. 진짜요? 예, 인생에 뭐 이제 옛날에 이런 생각 안 했죠. 옛날에는 맨체스터 시티의 SNS 담당자 뭐 요 정도 생각하고 있었어요. 한국 마케터, 축구 마케터 아니면 통역사 이런 거 생각하다가 요새는 이제 구단 하나를 인수하는 김수로 씨처럼 한번 운영해보는. 아 진짜로요? 실전 FM을 해보는. 계획. 네, 그런. 야, 여기 부자들만 할 수 있는 거거든. 야, 내가 실제로 한번 FM 해볼게, 그런 거. 아, 14부 리그, 영국 14부 리그, 15부 리그. 진짜 의미 있죠. 네네. 아, 축구 얘기 엄청 재밌네요. 네. 아, 여기서 얘기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맛있는데요? 약간 커피 향 나는데? 아, 아일랜드에서 먹던 그 맛이에요. 새로 나온 거. 가보셨던 것 중에, 네. 야, 진짜 대박이다. 가장 기억에 남는 데를 하나만. 왜냐하면 저도 네. 예를 들면 저도 살면서 버킷리스트가 있습니다. 네. 안 가본 호주의 동쪽은 가잖아요. 멜버른이나 네. 이런 데는 가는데 시드니도 가는데 네. 서호주를 가보고 싶어요. 아, 서호주. 6개월을. 저도 서호주를 안 가봤어요. 퍼스를 서호주. 이렇게 껴가지고 네, 되게 유명하고 퍼스가 되게 가고 싶어서 되게 많더라고요. 퍼스 하니까 퍼스 글로리 생각나는 제 그쵸? 머리가 좀. 네. 우리 축덕들은 바로 퍼스하면 퍼스 글로리. 이 얘기를 어디 가서 하질 못해요. 아. 그치, 누가, 퍼스 글로리? 속이 시원하다. 여기서는, 아, 아시는구나, 이게 되니까. 저는 항상 말하는 건 스페인을 제일 좋아하긴 해요. 스페인도 이제 많잖아요. 네. 지역에 따라 색깔도 좀 다르고, 느낌도. 스페인은, 세비야나. 세비야. 네, 그라나다. 아이고, 바로 축구 계속 생각나네. 아무튼. 아, 근데, 글 올라온 게 너무 좋다. 세비야 막 얘기하면, 아, 세비야 너무 좋긴 한데, 여기는 카누테 파비안 스톱이죠. 아, 너무 좋아. 맞아요, 맞아요. 세비야는 카누테예요. 루이스 파비안우고. 모드리치를 봤어요? 우즈베키스탄에서? 아니요, 아니요. 모드리치 경기는 아제르바이잔에서. 아제르바이잔에서? 아제르바이잔이 좀 꿀인 게 유럽이에요. 어, 그렇죠, 그렇죠. 위치가 터키, 러시아 사이에 있는데, 유럽이라가지고, 은근히 알짜배기 많이 봤어요. 뭐, 예를 들면, 첼시 대 아스날 유로파 결승. 아. 그게 바쿠에서 했거든요, 아제르바이잔 수도. 아. 와, 개최했다고 욕을 그때 엄청 먹었어요, 아제르바이잔에서 개최했다고. 아하. 욕 먹을만 하더라고요. 경기 끝나고 집에 가야 되는데, 줄이 없으니까. 줄 쓰는 개념이 없으니까. 나가고, 그니까 끝나고 나가야 되는데, 심지어 만족도 안 됐어요. 그 첼시 아스날 유로파 경기 결승인데. 어허. 그래가지고 이제 집 가는데 6시간 걸렸나? 경기장에서 집까지 20분 걸리는 건데, 걸어갔어야 됐어요. 사람 너무 많고, 버스, 차 이런 것도 없어가지고. 그래서, 어허. 아, 그 부분은 많이 개선해야겠구나. 크로아티아 경기는 그때 집이 너무 걸어서 가까웠어가지고, 다행히 네. 그거는 편하게 봤었는데, 모드리치 나온 경기는, 와. 모드리치 보니까 어떠셨어요? 사실 그 전에 이미 직관을 많이 했어가지고, 제가, 뭐, 벌리 경기도 보러 갔었고, 뭐, 아일랜드 있을 때 여러가지 봤었어요. 북아일랜드 대 대한민국도 봤었고, 북아일랜드에서 하길래, 제가 버스 타고 북아일랜드까지 가서, 그 경기 보고 그랬었거든요. 아, 축구 진짜 엄청 좋아하네. 싸게 볼 수 있으니까, 외국에서 유학을 하면. 가장 봤던 거, 경기 중에 기억에 남는 경기가 좀 있습니까? 아, 근데 이게 진짜 축구를 너무 많이 보셔가지고. 기억에 남는 경기? 네. 아, 근데 머릿속에 대한민국 포르투갈 밖에 없긴 해요. 아. 카타르 월드컵. 제가 벤투 감독님 앞에 앉아 있었잖아요. 못 찍겠는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한테 피해 갈까봐. 아 맞아요, 그거 있어. 그리고 아시겠지만 무전으로 안 쓰면 안 되는데 겁나 하셨거든요. 아 근데 그걸 진짜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그거를 제가 그래서 저게 무슨 뭐 나중에 징계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나 당시에? 근데 제가 카메라 찍었어. 근데 제 거에 나왔어. 그러면은 아 논란돼. 나 있어. 때문에 우리나라가 16강에 떨어질 수 있겠다까지 상상이 되는 거예요. 제 경기 논란. 막 그래가지고 이런. 엄청 조심해가지고 막. 이걸 너무 그때 너무 감정이 그리고 만약에 떨어졌어 우리나라가 그때 그러면은 같이 나온 나도 그렇지 유튜브를 찍고 있는 나도 그래서 업로드를 하지 않을 생각이었어 졌으면 그치 네. 그래야 돼 네, 그래야 돼 뭐 네. 그런 생각이 많이 이기니까 바로 그냥 밤새가지고 올려가지고 200만 각 뽑았군요 네. 너무 네. 너무 긴장됐던 저 때가 진짜 제일 긴장됐던 순간이 제일 많이 들은 게 유민 제일 많이 들었죠 조유민 너 이러면서 조유민 하면서 안 들리잖아요. 근데 아. 들리도록 계속 교체시키라고 유민을 넣으라고 그랬다고? 유민이랑 그 붓다라고 이제 정확한 의미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 나르코스 본 많이 나오는 요기거든요. 아. 말씀하실 때마다 붓다 거리시더라고요. 그냥 뭐 예를 들면 아 배고파 씨발 이런 느낌 아 왜 안 넣어 씨발 이런 느낌으로 많이 하셔가지고 아 벤츠 감독이 계속 예. 아 씨발
그러니까 너무 아 미친 거 아니야 지금 미친 새끼 좀 봐. 에 너무 중요한 순간이니까. 아 인간미. 예. 아 우리 역시 뱀버지님. 아 에이. 인간미. 아하. 아, 너무 재밌더라고요. 에이. 그치 아 이게 뭐 그런 거 있잖아. 사실 이렇게 보면 다 뭐 감독님들 다 똑같아. 에이. 우리랑 이렇게 맥주 한잔 먹으면서 하면 똑같이 얘기해요. 야, 저 새끼 왜 이렇게 공부 못 차냐? 그러니까 제가 말씀 못 드리는데, 제, 그 자리가 VIP석 있잖아요. 완전 어, VIP석.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거의 유명한 선수 다 있었어요. 그, 락커룸에 보면은 막, 그, 은퇴한 유명한 선수들 뭐, 차두리 아, 아. 코치님도 있었고, 황선호 감독님도 있었고, 맞아 되게 많았는데, 제가 말씀 못 드리는데, 한 유명 선수가, 전반전 끝났었나? 가나전이었나? 응. 아이, 씨발 하면서 들어가셨어요. 그런 것도 다 봤죠. 지금 그러면 축구를 워낙 또 오래 보셨으니까 네네. 가장 좋아하는 선수는 누굽니까? 그냥 그 우리 곽투뷰 우리 형님의 그 그냥 딱 인생 전체에 내가 이 선수 진짜 제일 좋아한다. 어 야야 투레를 제일 좋아하긴 했었는데. 아 역시 맨시티. 네. 근데 지금 볼 타임으로 봤을 때는 모르겠어요. 그 지금은 손흥민 선수긴 해요 사실. 아 어, 네. 잠깐 이거 이상 혼종인데. 그러니까 클럽은 클럽인데. 올 타임으로 자 이거 눈치 보시는 거 아닙니까? 이 축구 저 채널 나오셔가지고 갑자기 코인 타시는 거 아니에요? 손흥민 코인? 아유 손흥민 선수의 플레이를 보는 게 너무 즐거워서. 아니 홀란드 있고 김덕배도 있고 뭐 많은데 왜? 데브라이너를 좋아하긴 해요. 좋아하긴 하고. 저는 사람들 괜찮대잖아. 저는 심지어 덕배라고도 안 불러요. 아, 예. 데브라이너를 불순하다 부르지 않는다 그렇게. 아하. 그러니까 데브라이너를 김덕배라 부르는 거는 바르셀로나를 바셀이라 부르는 거다. 아하. 덕배라고 절대 안 합니다. 하지만, 하지만 예, 오늘 다출에 나왔으니까 내 인생 최고의 선수는 손흥민이다. 예. 자 손흥민을 왜 최고로 좋아하십니까? 어 아시아에서 다시는 나올 수 없는 그 스타일리시한 플레이가 어 이런 선수를 다시 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손흥민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걸로 감사해야 된다. 그 정도로 좋아합니다. 원래는 제일 좋아했던 선수는 사실 또 설기현 선수를 너무 좋아했어요. 헤딩 워낙 아, 너무 좋아했어요. 그 웨스트햄전에서 그 요시베나 연합해서 세 번 접고 차는 요시베나 그러니까 올타임에서 제일 좋아하는 골은 그 웨스트햄전에서 Unbelievable 하면서 회설막 외치는 그 웨스트햄전의 그 골을 제가 가장 좋아하지만 어쨌든 저는 그 스타일리시한 플레이어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네. 설기현 선수랑 이제 손흥민 선수를 좋아했고 박지성 선수도 이제 스타일리시해서 좋아하고 지금 이렇게 빌드업이 다 꼬여요. 지금 빌드업이 상당히 꼬이고 있습니다. 지금 한 뭐야 지금 거의 한 4,50분을 맨시티 막 쭉 얘기하다 갑자기 아 저 손흥민 좋아합니다. 다 섞였다 지금. 야야 투레 엘라누 호비뉴 이렇게 많이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호비뉴를 좋아했어요. 네. 그런데 손흥민이 최고졌다. 근데 올타임으로 왔을 때는 저는 손흥민, 박지성 차범근 렛츠고. 아 미칠 것 같다. 아니 그러면 지금 역대 소속팀 이런 거 보면 네. 지금이 역대 우리 국대 중에 최고입니까? 지상파 이런 거 너무 출연하시더니 눈치 많이 보시네요. 이걸로 그만둘 순 없잖아요. 질문이 좀 악질이네요. 해설 하실 때 너무 좋아했었는데 지금은 말할 수 있는데 한준희 위원님.